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그렇게 의미로. 새로운 종이잖아요. 공룡이 아나콘다가 헤엄치듯이 그런 모습은 상상도 하든 할 수 없죠. 한강에서 크기도 굉장히 컸어요. 한 10m 정도. 그 많은 게 한강에 있다는 거는 물이 잘못됐다, 환경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들 할 거예요.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됐답니다. 서울의 중심이자 시민들의 휴식처인 한강에 괴이한 것이 목격된 건데요. 그것을 직접 봤다는 목격자를 어렵게 수소문에 만났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서 노을 예쁘다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한 요 정도에서 그 외국인 분들은 네다섯 분 정도가 뭘 구경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놀랬죠. 그게 왜요? 혼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왜요? 굉장히 빨랐고 크기도 네. 굉장히 컸어요. 한 10m 정도. 10m요? 거대한 지네 모양이었어요. 지네? 평범했던 퇴근길은 그것과 마주친 순간 잊을 수 없는 날로 바뀌었답니다. 지금까지도 생생하다는 그날의 기억. 생전 처음 본 뭔가가 한강에 나타난 겁니다. 기괴한 형태는 괴생명체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 괴생명체가 더욱 기괴한 것은 목격자와의 거리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해 보인다는 겁니다. 오, 저게 뭐죠? 국내에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몸집을 가진 녀석. 그리고 굉장히 그리고 빨리 가고 있었고 불살 거슬러 서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뭔가였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제가 봤을 땐 그랬어요. 더욱 소름 끼쳤던 건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녀석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모르겠는데 괴생명체라는 아나콘다라고. 아나콘다요? 오, 얘는 무서워.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해 와서 키우다가 그냥 나고 거 아니냐? 뱀처럼 생겼지만 토종뱀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외래종 뱀들 중에선 몸통 둘레가 사람 몸통보다 크고 몸길이 역시 긴 거대한 개체들이 많은데요. 혹시 외래종 뱀이 방생된 건 아닐까? 먼저 괴생명체의 정체가 뱀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형 뱀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버미즈 파이톤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뱀 중 하나로 꼽히는 친구입니다. 암컷 같은 경우에는 5m가 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워낙에 대형 뱀이다 보니까 대형 먹이들을 쫓아갈 때 헤엄을 친다거나 아니면 강을 거슬러 간다거나 하는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헤엄을 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헤엄치는 자세가 만약 똑같다면 녀석의 정체가 아주 쉽게 밝혀질 것 같은데요. 기다란 몸통으로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는 모습이 제법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그 생명체는 거대한 대형 뱀인 걸까? 인위적으로 약간 끊어진 것처럼 물결이 생기거든요. 물결이? 네. 헤엄치는 것 자체는 뱀처럼 보이는데 물결이 사방으로 계속 번지는 걸 보니까 뱀은 아니지 않을까. 아니라고요? 뱀은 파동이 생기지 않는 것에 비해 그 생명체는 움직임에 따라 파동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진짜 그렇네요. 그 생명체는 정말 뱀이 아닌지 야생동물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비중이 있는 신체 구조를 가진 동물이 그렇게 움직인다면 몸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뱀이었다면 물속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저항이 있으니까 코를 바깥으로 내놓고 숨을 쉬면서 이동해야 되는데 정작 코는 물속에 있어요. 보통의 뱀이라면 몸은 물 밑으로, 머리는 물 위로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이 괴생명체는 완전히 정반대의 습성을 가진 건데요. 그렇다면 이 녀석은 전혀 보지 못했던 다른 외래종인 걸까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확하게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100%는 아니라고. 충격적입니다. 분명 눈앞에서 빠르게 헤엄치는 모습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아니라는 전문가. 그렇다면 이건 무엇인 걸까? 여기가 침수가 잘 되니까요. 정말 별의 별게 다 떠내려오고 이쪽에 다 걸려요, 쓰레기들이. 중국 양쯔강에서도 괴생명체가 발견됐는데요. 이 괴물의 모습이 한강 괴생명체와 매우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괴수의 정체가 버려진 쓰레기로 밝혀지면서 허무한 결말을 맞았죠. 혹시 한강 괴수 역시도 어디선가 흘러온 쓰레기는 아닐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비슷한 모양을 한 실험체를 만들어 직접 한강에 띄워보기로 했는데요. 모든 준비는 끝입니다. 하나, 둘, 셋.
괴생명체가 출몰했던 동일한 지점에 실험체가 던져졌습니다. 결과는 과연? 우선 물에 잘 떠있긴 합니다. 그런데 잘 떠있기만 하고 괴생명체처럼 헤엄을 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과연 그날 나타난 괴생명체는 무엇이었던 걸까? 진실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저거예요, 저거. 어떤 거예요? 괴물이 저거예요, 저거 노란 거. 노란 거? 네, 저거. 저거. 이것이 괴생명체의 본 모습이랍니다. 아무리 봐도 달라도 너무 달라 보이는데 왜 이것이 실체라 주장하는 걸까? 중간에 지금 이렇게 좀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한 40cm 정도. 네. 저기가 잘렸던 거예요. 그때 묶어 놓은 거예요, 지금 저거는. 남자가 주장하는 괴생명체 실체는 쓰레기 차단망. 하지만 양쪽이 단단히 고정돼 있는 상태인데요. 왜 하필 그날 끊어졌던 차단막인데 저게 지금 최근에 큰 비가 와가지고 저렇게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저게 묶여있는 거예요. 수위만 달라졌을 뿐 위치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괴수는 분명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진실은 무엇일까?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수면에 있는 물의 흐름을 보더라도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이 피사체는 곡선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피사체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씩 앞으로 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앵글하고 주변의 구조물을 봤을 때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지가 않아요. 같은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원근법상 가까이 오고 있는 건 아니겠죠. 괴생명체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 뿐 제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랬군요. 실상을 알고 보니 다시 보이는 영상. 괴생명체? 이런 걸 먼저 떠올린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학습 효과겠죠? 유사한 어떤 영화를 봤다든지.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괴담, 사건에 대한 이야기. 괴생명체에 대한 사람들의 막연한 믿음.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머리로는 괴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막연하게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믿음과 상상력이 더해진 것은 아닐까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다 보니 자신이 본 그 내용이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방송 그렇게 해도요. 네. 근데 댓글에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뭐라고요? 그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진짜는 그게 아니라 10건 중에 올라오면 두세 건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기분 좋게 즐거운 이야기, 야 그런 일이 있었어. 뭐 그런 정도의 그냥 재미난 이야기인 거죠. 우연과 믿음 그리고 상상력이 합쳐져 벌어진 한강 괴생명체 소동. 여러분은 영상 속에서 무엇을 보셨나요?